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9월 25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된 가운데 많은 교계 중요 인사들과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에드로이스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한기용 목사의 대외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상임대표 이종인 목사의 북한 인권에 관한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남한은 세계사적 모델, 성공 모델이라면 북한은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근면성, 우수성, 그리고 체제의 영향도 익숙했지만 2부에서는 송지혜 집사의 탈북자 간증이 있었고 박희락 교수의 북핵 폐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한테 잡혀 더는 던대로 다 뺏기고 매는 매대로 처맞고 교도소 생활을 한 후에야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나서 집으로 가보니 부모님과 언니네는 집도 다 팔고 산에다 덜로 움막을 치고 움막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금 북핵 폐기 천만 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왜 폐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해서 절대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못합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놔야 갖다 놓고 너도 없애라 나도 없애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키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국기도회 대표의 기도로 류종길, 박성규, 정우성, 엄규서, 강순영 목사들이 했습니다. 이 운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때 모든 동포들이 참여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 우리의 북한 핵폐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북핵폐기 운동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어려울 수 있고 우리 조국이 없으면은 우리 교포도 없는 거죠. 북한 핵폐기 서명 운동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현재 약 330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 CHTV 뉴스 투데이의 김민식이었습니다. CHTV 18.88 뉴스 투데이는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제공입니다.